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스마트폰 시장 격변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 그간 삼성과 애플 그리고 LG가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LG전자의 공백이 발생하며 중국산 스마트폰의 한국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LG전자의 철수로 이제 한국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13%,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은 3위였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던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약 10%의 공백은 중국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휴대폰하고 삼성전자와의 휴대폰하고 이제 애플 그 크게 보면은 이제 빅3가 한국의 휴대폰 단말기 시장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LG전자의 빈자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샤오미가 할인 공세를 퍼부으면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출시한 샤오미 홍미노트 10이 공짜폰으로 풀렸고, 오늘부터 자사 제품을 최대 25%까지 할인해주는 미팬 페스티벌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LG폰 고객을 겨냥하며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보상 판매에 LG 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보상 판매에 자사폰과 애플 아이폰만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할인 공세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LG폰 공백으로 인한 점유율 경쟁에서 삼성의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삼성전자는 안방 시장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